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 단속 현장 곳곳에서 면허 정지와 취소 수치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음주 단속 현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연일 걱정을 늘리고 있습니다.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물속 깊이가 사람 키를 넘는 농수로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안전펜스 설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동성애 허용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 제정을 놓고 지역의 찬성과 반대 여론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는 본회의 표결을 보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습니다.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건데요. 그럼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주단속 구간 앞에서 속도를 내는 승용차.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곧바로 달아납니다. 경찰이 추격에 나서면서 도심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도주 차량은 경찰의 추적을 뿌리치기 위해 역주행도 서슴지 않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달아납니다. 경찰은 도주 차량에 대해 수배를 내렸습니다. 그 도주를 한 차량이 역주행과 과속을 일삼으면서 그 계속 도주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112 상황실과 지방청 교통정보센터에 공조를 요청하여 이번엔 음주단속 현장 바로 앞에서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자 알코올 반응이 나타납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6%, 면허 정지에 해당됩니다. 술을 마신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지만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음주운전법 시행된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마셨어요. 얼마 안 마셨으니까 되게 부를까 하다가 그냥 갔다 와서 그냥 한 거거든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도로 위의 흉기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술집이 밀집한 도심의 또 다른 도로.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오토바이를 경찰이 붙잡습니다. 음주 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감지되자 음주 측정이 시작됩니다. 자, 봅니다. 후... 자, 됐습니다. 선생님 수치 0.081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지만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과는 달리 단속 경찰관들이 밤새 허탕만 친 것도 있었습니다. 경주에서는 음주운전이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는데요. 전국에서 1년 내내 이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박은경 기자입니다. 강화된 단속 기준을 적용한 첫날 자정. 경찰관들이 도로를 차단한 채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를 검사합니다. 경찰의 단속은 경주 시내에서 장소를 세 군데나 옮겨가며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된 데다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한 잔도 안 된다는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원래 음주운전 안 하지만 법 강화가 또 되었고요. 오늘 음주운전 단속도 있다고 해서 차속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당연히 대리운전 부르든가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전국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입니다. 2016년 22만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16만여 건으로 30%가량 줄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수준이 강화된 만큼 시민의식도 더 나아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충분히 단속될 수 있는 수치가 나옵니다. 따라서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는 뭐 택시라든지 버스 뭐 아니면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귀가하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는 인식이 뿌리 내리도록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게릴라식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는 직무 유기 등 혐의로 피소된 박 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인천서부경찰서가 맡도록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 등은 지난달 30일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주민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로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에서 처음으로 붉은 수돗물이 나왔는데요. 20여일이 지난 지금도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조사특위도 구성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정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 네.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좀처럼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좀 전에 인천시에서 관련된 브리핑을 또 한번 열었죠. 지금까지의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에서 처음 붉은 수돗물이 나왔으니까 오늘로 한 27일째입니다. 그동안 인천 서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수도꼭지 필터 색깔이 변했고요. 당연히 마음대로 쓸 수도 없었고 예. 또 이 때문에 학교 급식이 연이어서 중단이 되는 등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정부 원인조사반은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수도 관로에 가해진 강한 압력으로 인해서 이 붉은 수돗물이 나왔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인천 서구 공촌 정수장에 원수를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근처 정수장에 물을 수개 전환해서 대체 공급을 했고 또 무리하게 이 과정에서 수압을 좀 높이면서 관 내부에 이물질이 떨어져 나가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인천시가 이물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 작업을 좀 거치지 않았고 수압 상승에 따른 수질 관리 계획도 마련하지 않아서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여기서 환경 시민단체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의 염형철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루에 이틀도 아니고 27일이나 계속해서 이 일이 계속된 건지 궁금한데요. 이 조치가 그렇게 어려웠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이게 비판을 받는 것인데 전혀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계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지금처럼 그냥 거칠게 하면은 당연히 녹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속도를 천천히 올리고 그다음에 유량도 잘 조정하는 이런 매뉴얼이 있었는데 이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우선은 그리고 또 이게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누군가가 있어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자,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녹물이 나온다고 항의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안 받고 피하거나 또는 전화를 받으면은 자기는 내용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계속 돌리거나 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도려 더 키웠던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는 뭐 수돗물을 관리하다 보면은 녹물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 발생한 녹물 사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처를 하는 그 과정이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초동 대응에 실패를 했고 그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인천시는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발표를 했지만 환경부는 음용은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돗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셔도 되는 걸까요? 수돗물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인천의 수돗물은 수질 기준에 수돗물 수질 기준에 대체로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점이나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지금 몇 개의 값이 아직 안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준치 안으로 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의 상황이라면은 그런 경우는 잘못 측정을 했거나 내지는 뭐 저수조를 잘못 관리했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살펴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워낙 민감해진 상태고 몇 개가 지금 관리되지 않거나 내지는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값이 나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언제쯤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뭐로 볼 거냐라는 건데요. 우선은 인천시가 얘기한 것처럼 수질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대체로 지금 해결됐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시민들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도에는 아직 못 미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유 같은 경우가 일부, 그러니까 해명하지 못한 이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몇 개 지역에서는 아직도 기준을 종종 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좀 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관로가 오래됐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로를 관리하지 않고 그 안에 쌓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뭐 관로만 고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의식이 저는 크고, 네. 그리고 사고가 생겼을 때 이것을 잘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의 구축이라든지 어떤 조직 구조의 안정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처음으로 불거졌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긴 어려웠을 텐데요. 좀처럼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정화 기자, 후폭풍도 만만치가 않다고요? 네, 원인은 밝혀냈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박남춘 인천시장과 전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박 시장 등은 이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로 직무 유기 혐의로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요. 예. 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인천시 의회는 행정 사무 조사를 준비 중입니다. 바로 오늘 25일 본회의에서 결정이 된 건데 앞으로 피해 지역인 인천 서구 또 중구 강화 지역 의원 등 이제 10여 명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특위를 좀 구성을 해서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또 인천시의 부실한 초기 대응을 짚고 재발 방지 대책 또 이런 추후 보상 문제 등을 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지금 원인은 밝혀진 상태인데 이게 문제 해결의 매듭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붉은 수돗물 사태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조속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정화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의회가 상임위를 통과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조례가 동성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거셌기 때문인데요. 동성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시민단체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동성애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 손에는 저마다 문화다양성 조례 철회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를 비롯한 65개 단체 회원들이 부천시의회에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 시위에 나선 겁니다. 부천 동성애 대책 시민연대로 모인 시민단체들은 문화다양성 조례가 통과되면 동성애를 허용하는 꼴이라며 조례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다문화와 젠더와 연결이 돼서 성소수자가 어떻게 다문화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일반 상식에는 어긋나고 인류 역사는 양성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와 어긋나는 이런 부분의 조례가 또다시 입법발의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조례는 양정숙 부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해당 조례는 국적과 민족, 종교, 성 등의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천 동성애 대책 시민연대는 조례 내용에 적힌 성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남녀 구분을 의미하는 성별이 아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사회적 의미의 남녀 구분이라는 입장. 특히 이들은 사회적 의미의 남녀 구분을 조례에 명시했기 때문에 이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자 부천시의회는 당초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심의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부천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이번엔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구자호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추진위원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라며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통해 동성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동성애는 누가 찬성하고 반대해서
반대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그냥 본인에게 있는 거고요. 부천이 정말 문화도시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문화다양성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여러 가지 실천을 벌일 계획입니다.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두고 양측의 시민단체가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양정숙 부천시의원은 조례 재발의에 대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문화다양성 조례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두고 찬반 양론이 극심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시골길을 따라가다 보면 농사일을 하기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 농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 안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있으나 마나한 안전장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 25 이세진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길다란 수로가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릅니다. 너비 3m에 이르는 거대한 농수로. 농사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마을 주민들에게도 늘 이로운 존재는 아닙니다. 차도 댕기고 옛날에는 차도 빠져뜨렸어요. 여기 저 발 있는 데서 그냥 술 먹고서 그냥 빠지고 그 뭐 한 그 사람 죽은 지도 한 10년 전에도 여기서 빠져서 하나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애들은 뭐 옛날에 뭐 빠져 죽었지만 겨울철에는 비어있지만 농사철인 요즘 수로에는 물이 한가득입니다. 수면 아래가 잘 보이지 않아 깊이를 짐작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막대를 넣어보니 세우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유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깊이도 2m 가까이 되는데요. 자칫 발이라도 헛디뎠다가는 사고로 이어지기 쉽상입니다. 실제로 한 달 전 옆마을에서는 술에 취한 주민이 수로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곳 마을 주민들도 10여 년 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차는 낡게 해가지고 반열 했더니 물에 들어갔는데 안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12시쯤에 그걸 밟아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뜨는 거야 바로.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수로 곳곳에는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고작 몇 미터를 사이에 두고 울타리가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다 보니 큰 실효성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수로 안에도 만일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빠져서가 아니고 혹시라도 누가 거기에 어떻게든 실수해서 들어간다 손치면은 계속 떠내려가면서 뭘 하나 잡을 거 있어야 될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관리청인 농어촌공사는 관련 예산을 탓합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위험 지역을 우선 정비하다 보니 한꺼번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안전 가장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먼저 하다 보니 그런 예를 들어 직진할 수 있는 구간들은 아직 안 돼 있는 데들이 꽤 있을 거예요. 수십 년에 걸쳐 울타리가 세워진 곳은 전체 수로 길이의 70% 수준. 농수로 사고가 얼마나 더 반복돼야 100%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고래 회충이 나와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21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급식으로 배식된 생선에서 고래 회충이 나왔다며 학교 측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생선을 납품한 식재료 업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 관할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급식을 먹고 배탈이나 메스꺼움 등의 증세를 보인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래 회충에 감염된 생선을 먹으면 2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 복통이나 메스꺼움과 함께 식은땀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낮 기온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 오전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32도로 덥겠습니다. 오전엔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한 주간 일교차는 줄어들고 한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전, 오후 기온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만큼 식중독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재료 등은 적정 온도에서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